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국물이랑 소주 한잔할 수 있는 소주 안주 준비했고요.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요새 인터넷에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밀푀유나베를 준비해 봤고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더라고요. 밀푀유나베는 이게 재료도 그렇고 쉬운데 그 소스도 만들고 해야 돼서 오늘은 한번 바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일단 밀푀유나베에서 커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알레추 노란 부분을 준비했고 그리고 깻잎 준비했고요. 그리고 샤브샤브용 소고기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혹시 몰라서 한개더 샀어요. 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닥에 깔 숙주나무. 가운데를 데코레이션 해줄 이 버섯들. 표고버섯이랑 느타리랑 팽이버섯. 그리고 저는 이제 시원하고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국물에 넣을 이렇게 페퍼론치노 준비해봤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건더기들이고 국물은 막 멸치다시물 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쯔유로 국물을 내려고 쯔유를 준비했고 그리고 간마늘, 후추랑 소금, 폰즈 소스를 만들 건데 그냥 폰즈 소스 말고 저는 와사비 폰즈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회 먹을 때 먹는 그 기꺼만 간장에 와사비 뭐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조금 따라 하고 싶어서 새콤달콤 와사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기꺼만 간장 생와사비 레몬 그리고 식초랑 설탕 대신 올리고당 그리고 맛술 뭐이 정도 준비해봤어요. 뭐 모자라면 더뭐 어딘가에서 꺼내가지고 채우면 되니까 우선 이 재료들로 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육수를 끓일 거고 육수 끓일 동안에 이 밀푀유 안에 이 예쁜 모양의 배추 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될 국물을 대충 만들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색깔이랑 농도랑 이 간을 중간중간에 오늘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추, 숙주, 버섯 이런 데서 이제 야채들은 물이 나오니까 조금 육수는 진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물이랑 쯔유를 넣어서 이 색깔을 좀 만들고 여기다가 간마늘도 넣어주고 소금도 조금 뿌려놓고 후추도 좀 뿌려놓고 제 스타일이에요. 이걸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에 이제 이 안에 내용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소고기의 핏물을 조금씩 빼줘야 될것 같아서 키친타올로 핏물 조금씩 빼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밀푀유나베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삼시세끼였던 것 같아요. 그 에릭이 나와가지고 만드는데 예쁘더라고요. 과정도 쉽고 되게 쉬워 보였어요. 쉬울 것 같아요. 되게 이거 그냥 집에서 튀김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일단 요리가 예쁘면 다 맛있어. 눈으로 먹는 거니까 음식은 저는 예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모양과 이 색감이 되게 크게 차지하더라고요. 이거 사러 마트를 다녀왔는데 굳이 막뭘 사야 하지 이런 걸 찾아보진 않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다 들어간 내용들 다 보이니까
잔 이렇게 다 깔고 이렇게 다 깔아서 돌돌 말아서 핏물을 빼주. 오, 피지도 많이 온다. 핏물을 한번 쭉 짜주겠습니다. 안 뺐으면 국물이 되게 혼탁해질 뻔했네요. 근데 이걸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이렇게 빼주고 나면 괜찮겠죠? 먼저 배추를 깔고 위에다가 깻잎 두 장 깔고,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어야지 해먹어야지 했는데 진짜 잘 안 해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굳이 부스터에다가 국물 놔두고 해먹을 야채들 놔두고 해서 먹으면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혼자 먹기도 그렇고. 지금 손님 와야 이렇게 먹는데, 손님 오면 또 얼마나 많이 먹어 이걸. 분위기랑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맛있게 먹다 보면 또 이게 양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또 요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땐 되게 나이스한 메뉴였어요. 오예, 혼자 해먹어야지 약간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약간 그 시뮬레이션처럼 되고 있어서 좋네요. 아직은 뭐 다른 변수나 실수를 한다든지 우연히 음식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쌓아주고 맨 위에다가 배추를 한번 더 쌓아요. 이 배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국물이 안 시원하고 버티겠어요. 이게 이렇게 세 겹이 되면, 위에 배추가 있으면 또 잘 썰리잖아요. 아삭아삭하니 냄비 스탠바이 하고 약간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향이 좋네요. 역시 믿고 쓰는 쯔유. 4등분을 하는데 이 끄트머리 쪽에는 깻잎과 고기가 부족하네요. 고기를 끄트머리에 또 좀 몰아서 넣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판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버거 같아요. 처음에 바닥에다가 숙주를 좀 깔아주고. 진짜 이게 안 시원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숙주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하니까 숙주로 바닥을 채우고. 원래 되게 얇은 얕은, 되게 얕은 전골 냄비에다 할려 했는데 숙주만 담아도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잘 쓰지 않지만 이런. 자, 이걸 예쁘게 보이게. 어우 예쁘다. 벌써 예쁘네. 네, 진짜 몇 개 안 했는데 배추 셋 8장, 배추 8장 했고요. 했는데 이렇게 가득 찼어요. 아이고, 고기가 한 장 남아가지고 바닥에 깔아놨어요. 자, 여기다가 오이 하나 더 넣으면 되겠다. 느타리. 너무 많나? 느타리 조금은 아니지만 적당히. 와, 팽이버섯 넣어주고. 아, 표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별표. 한식에서 많이 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별표. 한식 대첩 이런 거 보면 하잖아요. 아닌가? 어디서 봤지? 예쁘게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10초만 할까요? 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지금 끓고 있는 육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까먹고 안 넣었는데, 국물에다가 페퍼런치노를 넣어야겠어요. 왜안 넣었지? 온통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육수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저건 어차피 금방 되니까, 소고기가 또 금방 익잖아요? 야채들도 그렇고. 스펀지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대 몇으로 넣지? 일단 조금씩 넣겠습니다. 일단 기꼬만 간장 조금. 얘는 진하거든요. 조금 넣고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술 조금. 무슨 맛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두배 식초라서 진짜 조금만 넣어야 돼요. 안 그럼 식초 소스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일단 향은 새콤달콤 짠내. 여기다가 마늘 조금 넣을게요. 그냥 넣어야 될것 같아. 마늘 조금. 좀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이, 레몬. 저희는 레몬을 엄마가 미리 좀한 번에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녹여서 먹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빡빡 씻어서 몇 번을 세척을 해가지고 다 슬라이스로 잘라서 보관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레몬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레몬을 다져서 넣고, 나머지 얘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짜서 넣겠습니다. 나온다. 어우, 침. 레몬 때문에 침샘이 폭발했어요. 자. 안 보이죠? 즙이 줄줄 나와요. 쯔유를 조금 넣겠습니다. 아마 쯔유 국물에 대한 소스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폰즈 소스가 완성이 돼서, 폰즈 소스가 완성이 돼서 여기다가 와사비를 풀고, 저 와사비 좋아하거든요. 와사비를 이렇게 풀고 여기다가 폰즈 소스를. 새콤달콤한 향이 엄청나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즈 소스 완성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수를 한번 보면, 세상에 그럴듯해. 아까 너무 버섯을 가득 채워서 이 육수가 어디까지 부어진지는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조금 뗐어요.
조금 떼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에다가 육수를 붓고 지금 약한 불에다가 끓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뒷정리 다 해놓고 이제 진짜 먹기만 하는데 국물이 끓고 있고 소고기가 다 익어서 색깔이 나오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텀이 생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뒷정리를. 저도 정리하면서 요리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왜 맛있는 요리 먹어도 먹고 난 뒤에 치울 게 많으면 먹고 난 뒤에 좀 귀찮잖아요. 먹기 전이랑 아무래도 먹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니까. 네. 이 핏물을 좀 제대로 빼야 될것 같아요. 핏물이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 국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열로 지 알아서 익도록. 자, 오늘도 끝! 오늘 음식 밀푀유나베 다 완성이 됐고요. 뭔가 오늘은 약간 좀 정신이 없었어요. 좀 쉽긴 한데 모르는 음식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좀 정신없이 한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완성된 밀푀유나베고요. 색깔은 다 나왔어요. 일단 이 버섯들 좀 저리가. 어이구, 아까 육수에 같이 넣고 끓였던 페퍼런치노가 있고요. 그림자 진다.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잘 익어서 냄새가 그냥 샤브샤브 냄새예요. 맛있겠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세트가 나왔어요. 배추, 깻잎, 고기. 한 세트가 이렇게 나왔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와, 이제 재료만 있으면 누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다 그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사 먹는 거더 맛있는데? 진짜 큰일 났다. 아, 제가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11시가 넘어가지고. 자, 이 세트를, 맞다, 숙주나물도 있죠? 이 세트, 어우, 고기 엄청 많아. 오, 고기가 둥둥해가지고 안 말려요. 자, 폰즈 소스. 아무데나 넣고 만든 다시는 이 맛을 못 내겠죠? 진짜 눈대중으로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거라. 이걸 소스에 푹푹 찍어서 레몬 조각도 올려야지. 맛있겠죠? 펀치가 맞게 잘한 것 같아요. 끝머리에 그 끝맛이 매콤한 게 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매운 거 없는데 그 매운 향이 싹 나요. 오늘은 국화주예요. 오, 약간 그 법주향?
아닌가?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해요. 짠! 짠! 궁합이 되게 잘 맞네. 국화주랑 오늘 음식이랑 되게 궁합이 잘 맞네요. 아, 성공적이야. 기분 좋네요. 맛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맛없을 수가 없는 재료라서 믿고 했죠. 기억에 의존해서. 그래서 약간 오늘 요리할 때 보면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막할거 하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을 하나 뚫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 또 이것도, 아, 또 어떡하지? 자, 오늘도 무사히 음식을 마무리했고요. 진짜 맛있네요. 이게 손은 조금 가는데 그만큼 또 음식이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되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내일 또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연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다음에도 쉽고 간단하고 빠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음식으로 오겠습니다. 안녕.